안녕하세요. 굿데이 LA의 김아진입니다. LA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기에 버겁다는 건데요.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주거비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생활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직장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렌트비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돈인데요. 만약에 힘들어도 매달 내는 돈이 내 집에 들어간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 그리고 헬렌 에이전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맞죠? 그럼요. 네. 돈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워낙 페이먼트도 세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힘들죠 요즘은. 네. 그래서 이 집 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상상만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부터 시행하는 네. 보조 프로그램이 있죠. 집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네. 제가 네. 보통 보조 프로그램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네. 이 보조 프로그램으로 써서 네. 집을 구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네. 보통 보조 프로그램 함께 되면 이제 도시에서 해주는 거가 네. 이제 대부분 많은데 LA시티에서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저희 손님이 구매하시려고 했다가 네. 소송 들어가신 적 있어요. 아니 소송까지 갔어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네. 워낙 LA에서 그 펀드를 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펀드가 없어지게 되면은 네네. 에스크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는 이미 이제 45일 동안 에스크로 잡고 있다가 이제 2차 융자 이제 LA 거 이제 나올 거 기다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LA에서 우리 돈 소진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난감하죠. 예. 디파짓 만불 걸고 들어갔는데 예. 이제 어떻게요? 셀러는 45일 기다렸는데 에스크로 못 단다고 이제 바이어는 네. 45일 동안 지났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중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송 갔다가 뭐 얼마 줄게 안 줄게 그래가지고 되게 네. 어글리하게 끝나신 저희 손님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우선 그 부분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네. 지금 오늘부터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주관한 프로그램에서 네. 펀드가 상당히 좀 빵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예, 이거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네.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에 이름이 있나요? 특별히? Dream for All이라고 합니다. Dream 그러니까, for All. 네. 캘리포니아 Dream.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네. 꿈을 가질 수 있다. 네, 말 그대로 드림이네요. 네. 직장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 웬만해가지고 보조 프로그램 광고 안 해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만은 네네네.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우선 다운페이먼트 금액, 그러니까 보조 프로그램 금액이 네. 지금까지 제가 15년 부동산 했는데 네. 이것만큼 큰 금액이 없었어요. 최고군요. 최고. 이번에. 이게 다운페이먼트 20%를 도와줍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네, 보통 뭐 LA에서 많은 게 6만 불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집 샀다 하면 100만 불이잖아요. 그럼요. 요즘에는 뭐 너무 비싸요. 조금 싼 거 하면 뭐 70만 불. 네네. 근데 거기서 20%를 해준다 그러면 14만 불 아니면 20만 불까지 그 보조가 나온다는 거니까 네. 우선 금액도 크고 네. 또 이전에는 보조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은 네. 또 하나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쓰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네. 인컴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그 인컴 세금 보고하신 금액이 네. 되게 낮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소득층이 낮아야지 네. 이게 퀄리파이가 되신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아 그래야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값은 높은데 인컴이 낮으면 융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론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융자는 또 나와야 되는데 네. 집값을 높은 거를 인컴이 낮으면서 어떻게 보조 프로그램 바뀌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써먹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네. LA 카운티는 18만 불까지 인컴이 되셔야 되고 네.
그 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어, 네.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되겠군요. 네,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돼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안 해당이 안 되니까. 네. 근데 한 가족을 보는 거예요. 한 가족을 네, 그러니까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아, 하우스홀드 인컴. 네, 하우스홀드 인컴. 네. 그렇죠. 그리고 LA 아니 LA 카운티는 18만 불이고 네. 오렌지 카운티에 집 구매하신다 그러면 23만 불까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인컴이 네. 꽤 많으셔도 네.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70만 불 짜리부터 100만 불짜리 집을 보고 계신 분 네. 인컴이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딱 적합하게 나온 숫자라고 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집 그 가격의 20%를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와,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갚기는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갚아요?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우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할게요. 그러면 20%를 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줘요. 네. 그럼 80만 불에 대한 융자금 받으시는 거고 네. 나머지 20만 불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거는 2차 융자로 갖고 계시다가 네. 가지고 있는 동안 페이먼트도 안 내요. 오. 이자도 안 내요. 아, 그래요? 네. 오. 단 네. 판매하시거나 예. 이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재융자를 하실 경우 네. 그 집 시세가 상승한 거에 20%를 주셔야 돼요. 아. 아, 그래도 괜찮은데요? 네. 그 정도면. 네. 페이먼트 우선 안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네, 20% 올랐는데 아니 뭐야.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올랐는데 거기서 2만 불 못 대주겠어요? 그러니까요. 20만 불 다음 20만 불 다음 페이먼트를 도와줬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네네. 엄마한테 돈 꾸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돈 꿨으면은 네. 나중에 갚을 때 그래도 땡큐 그러면서 뭐 네. 좀 안 얹어 주시겠어요? 뭐 안 얹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네네네. 얹어서 주셔야 되는 거. 20% 네. 상승한 거. 그러면은 모든 이 집을 구매하시는 분에게 이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첫 집 구매. 아. 그러나 네. 이 미국에서 첫 집 구매의 그 데피니션은 네. 지난 3년 동안 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 지난 3년 동안만. 네. 그 전에 소유했던 그렇죠. 건 상관이 없고요. 예.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집 있으셨다 팔으셨으면 네. 또 이 프로그램 쓸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3년 안에 이제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또 이게 리밋이 인컴 리밋이 있어요. 돈을 이제 LA 카운티 경우에는 18만 불까지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23만 불까지 이제 어, 인컴이 되셔야 되는데 하우스홀드입니다. 개인의 네. 인컴이 아니라 네, 집 모든 가족들의 인컴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저 충분히 그거보다 낮아요. 그러면서 연락 오시거든요. 네. 근데 또 너무 낮으시면 또 안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신 분들 세금 보고 솔직히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또는 1099 받으신 분들. 네. 뭐 솔직히 뭐 10만 불, 20만 불 버셔도 뭐 세금 보고 하실 때는 한 2, 3만 불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세금 보고 하실 때는 세금을 얼마 안 내니까 네. 괜찮은데 네. 융자를 받으실 때는 되게 그 안 좋아요. 아. 왜냐? 연인컴의 한 5배 정도가 융자 가능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만 불 버시면 50만 불 가능한 거고 아. 20만 불 버시면 100만 불 가능한 건데 네네. 3만 불 벌었다고 보고하시면 네네. 융자가 15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 못 사죠. 아니 그러면은 이 다운페이 때문에 사실 집 사는 거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예, 주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인데 네. 보통 다운페이를 집 가격의 20%가 이게 정석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아니에요. 그보다 최저 다운페이먼트는요. 네. 물론 이제 군인 얘기지만 미군. 네. 미군은 제로 다운이고요. 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최저 다운 하려고 그러면은 0.5%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여태까지 최소 20%는 다운페이를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0%를 다운하는 이유는 네. 이제 몰게지 인슈런스 한 걸 지불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몰게지 인슈런스가 조금 세요. 한 달에 한 뭐 200불, 300불 정도 더 내야 돼요. 그런 그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집을 구매하게 되면. 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보통 20% 다운을 해라라고 하시는 건데 네. 제 생각은 이래요. 한 달에 200불, 300불 더 내더라도 네. 내가 집을 뭐 빨리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20% 다운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날 세죠. 몇 년 만에 그 20만 불을 모을 건데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3만 불 다운 페이먼트 하고 내가 집 살 수 있다? 네. 그거 해가지고 네. 월 200불, 300불 더 내시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차라리 와이프분 나가서 같이 저녁 먹는 거 네. 한 두세 번만 안 먹으셔도 2, 300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내가 좋아하는 집 때문에 왜 저녁 세끼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집...
정말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렌트 안 내고 집만 장만할 수 있다면은 좋을 게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몰기지 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몰기지를 네. 못 낼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뭐 0.5%만 다운해도 집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99.5%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은행이면 네. 누가 뭐 누가 와서 내가 0.5% 다운할 테니까 99.5% 빌려줘가지고 나 집 사게 해주세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걸 네. 어떻게 믿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페이먼트 안 하면은 네. 그걸 차폐죠. 뭐 네. 머리가 아픈 건데. 하물며 차를 살 때도 그렇죠. 예, 보통 은행에서 네. 이제 굉장히 그걸 물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을 세게 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융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요. 아. 그래서 그게 융자 보험이에요. 아, 그러면 융자 보험은 다운페이를 좀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낫겠네요, 이게. 그렇죠. 이제 10% 다운하게 되면은 조금 싸지고, 또 15% 다운하시게 되면 더 싸지고, 아하. 20% 다운하게 되면 없어지고.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 홈스테드 익잼션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홈스테드 그거는 이제, 네. 이제 본인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법으로서 보호받으시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시군요. 김원숙 부동산에 연락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주소나 전화번호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우리 헬렌 에이전트님. 네. 전화번호는 213-257-1941번입니다. 네. 213-257-1941번입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는 노르웍에 있죠? 네, 노르웍에 있습니다. 13330 블룸필드 애베뉴 유닛 220 노르웍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213-257-1941입니다. 오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따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집 보러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에이전트 되시는 우리 헬레님, 네. 어떠세요? 지금 방송 보시고 네. 지금 번호가 지금 바로 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방송을 끝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락 주시면 지금 방송 중이라 답을 못 드리니까요. 방송 후에 3시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역별로 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주 지역이 되시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집 보여주시면서 뭐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힘드세요? 일단은 다운페이가 없으셨던 분들은 네. 그냥 생각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그 김원석 유튜브 라이브에서 저희가 이것도 알려드렸더니 네. 지난주에 엄청 바빴고요. 네. 실제로 지금 프리컬러페이 를 위해서 네.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 지난 주말에도 쇼잉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일반 분들은 돈을 준비하고 계셨어도 네.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희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월 페이먼트가 또 그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움직이고 계시고 네. 원래 또 찾으려고 해줬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율이 비싸서 못했던 거 네. 그다음에 또 다운페이를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네. 굉장히 희소식이어가지고 네네네.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부동산 시세가 어때요 대표님? 시세 집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한 10% 15% 정도 꺼졌죠. 한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그럼 바잉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조건이겠는데요? 조건이 좋죠. 그리고 이제 다들 지금 무서워서 많이 구매 못 하신 분들 많은 거 아는데요. 예, 그러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정해놓은 이자를 잘 지켜보시면은 네. 이제 답이 나오는데. 네. 올해가 이자 올리는 거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0.25% 올렸죠 연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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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였나요? 예. 예. 0.25 올렸고 5월 달에 0.25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 계속 유지한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집값이 내려온 이유가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자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집값이 올라오겠죠.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럼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에 가서는 이자율을 깎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디가 바닥이냐는 얘기죠. 그렇죠. 올해가 바닥이에요. 올해가 바닥이고 네. 내년부터 이자 깎으면 다시 집값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올해 안에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어제 네. 시작하셨어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김원석 부동산에서는 이 부동산 이제 하시는데 뭐 부동산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립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뭐 투자 부동산을 네.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돈을 모아야 한다.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많은 네. 분들이 네. 아, 이거를 생각의 반전이에요. 예, 네. 네, 그렇지 않다. 예, 네. 네. 많은 분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모으실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모아요. 그러면 네. 그 동안에 쌓을 수 있는 경험치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100불 있건 1000불 있건 간에 그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렇게 리턴이 오는구나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쓸 수 있구나 그런 걸 경험치를 쌓으셔야지 네.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지 나중에 돈 뭐 10만불 모았을 때 투자해야지 그때 가서는 어떤 경험치가 있으셔가지고 어디다 투자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한 뭐 20년 이상 뭐 숨만 쉬어야 된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장만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집 사는 사람이 꼭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조건입니까? 아 지금 질문 주셨어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이제 주거용이냐? 첫 집 구매자용 네.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이 융자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네.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플러스 ADU가 있는 집까지 가능하고 네. 2유닛, 3유닛, 4유닛은 융자가 가능하지 않아요. 아, 이 프로그램은. 그렇군요. 그래서 거주용만 가능해요. 아, ADU가 뭐예요? 이게 무슨 ADU는요. 네. 요즘 그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집 형태인데 네. 예전에 왜 그 한인타운 보시게 되면 왜 그라지를 그냥 불법 개조해가지고 네. 사람 렌트 주는 네.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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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죠. 그걸 합법화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라지를 네. 법적으로 승인 네. 받고 네. 예, 그걸 개조해서 두 번째 유닛으로 만들어서 네. 렌트를 주건 본인이 거주하건 할 수 있는 그런 아, 법을 4년 전인가 5년 전에 패스했죠. 네. 네. 크레딧 점수 좋아야 하나요? 라고 660점. 6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660점이면 뭐 네. C급이죠. 네. 그리고 이게 몰개지 보험이 없다고 해요? 몰개지 보험이 없죠. 왜? 20% 이상 다운을 하니까. 아하.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다운 페이먼트를 더 가지고 있으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샀는데 난 한 5만 불 갖고 있다. 네. 그러면은 20만 불 보조 받으시고 네. 본인 5만 불 더 넣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75만 불의 융자만 받으셔도 되고요. 네. 크레딧 점수가 660점만 넘으시면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하드모니라는 게 있어요. 딱딱한 돈이 있고 뭐 소프트한 돈이 있나요? 참신하셨어요. 참신하네요. 네. 네. 아니 말 그대로 그렇다는 건데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한국말로 있는데 한국말 얘기하시게 되면 네. 이제 놀라실 거예요. 왜요? 사채거든요. 거봐 놀라잖아요. 진짜요? 한국 사채가 아니에요. 한국 사채는 깜짝이야. 네. 장기 때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채는 네. 말 그대로 개인 돈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돈 아니에요? 네. 위험하죠. 네. 그래서 뭐 이자도 뭐 2부, 3부, 5부 뭐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매일 뭐 네? 이자 받고 다니고 네. 도망 다녀야 되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독촉 받고 이제 돈 안 갚으면 네. 양모 입고 나타나가지고 장기 네. 뭐 뺏어 간다고 막 이러고 트렁크 실어버리고 무서워요. 네. 그런 사채가 사체. 아니에요. 왜냐면 네. 한국은 사채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네. 돈 안 내면 담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담보가 없잖아요. 네. 뭘 믿고 내가 이 돈을 빌려주겠냐. 돈을 줘요. 근데 미국에서는 네. 담보가 있죠. 네네. 부동산. 그래서 은행 돈하고 하드머니하고 차이는 없어요. 왜? 은행에서 돈 받으실 때 어떻게 빌려요? 은행에서 집담보로 빌리잖아요. 네네. 하드머니도 집담보로 빌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드머니 렌더도 만약에 돈을 안 냈다. 그러면은 집 차압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양보 입고 쫓아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foreclosure라는 그렇죠. foreclosure 하는 거고. 그리고 하드머니를 쓰는 이유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융자가 가능하지 않은 집들을 구매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집들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뭐 불에 탔다든지, 지붕이 없다든지, 네. 물난리가 났다든지, 뭐 아, 집이 좀... 기울어지고 있다든지. 네. 그러면 일반 융자 회사에서 융자 안 해주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공사해서 제대로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집에 시세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채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 이자가 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요즘 하드머니 10%밖에 안 해요. 그래요? 네, 지금 일반 융자 받으셔도 뭐 6% 7%인데 뭐. 그리고요, 숏세일이라는 그 말을 쓰던데 이 숏세일이 뭐예요? 숏세일 있고 뭐 롱세일 있어요? 아니요. 참신하다 오늘. 참신하네요. 아니 제가 워낙에 부동산의 문외한이라 제가 잘 몰라서 너무 이게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오늘... 말하는 숏은 짧다라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원래 갚아야 되는 돈을 다 못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융자를 얻었는데 네. 80만 불 아니 10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80만 불 융자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집을 팔 때 80만 불을 갚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70만 불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80만 불을 어떻게 다 갚아요? 내가 주머니에서 10만 불 은행에 주고 갚아야 돼.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가 않죠. 예. 네.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네. 어렵죠. 그래, 네, 어렵죠.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꺼졌을 때 네. 그 은행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70만밖에 못 받는데 너 70만 받고 그냥 그 아. 끝내자 아. 라고 쇼부를 보는 게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네. 끝내는 게 이제 예, 그게 숏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숏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크레딧 카드 이제 빚이 많으면은 그 회사들하고 딜을 하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해서 그냥 우리 없던 걸로 하자. 뭐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대부분 버신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내 집 하나만 좀 마련을 하는 게 그게 나의 꿈이다.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캘리포니아가 다른 그 주에 비해서는 주택 그 주거비가 좀 주택비가 비싸죠. 한 3배 비싸죠. 세 배씩이나요? 네. 텍사스 가시면 한 3, 40만 불이면은 네. 한국 분들 거주하실 만한 거 많아요. 아, 진짜 텍사스 집값은 진짜 싸더라고요. 네. 예. 베가스만 가셔도 예. 한 3, 40만 불이면 사고요. 단독주택. 그럼 LA가 특별히 비싼 이유는 날씨 때문일까요, 이게? 날씨도 그렇고 인구 밀도가 훨씬 높고. 많죠. 아. 예. 그렇군요. 집은 없고. 네. 집 짓기 어렵고. 네네. 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와 또 헬렌 에이전트 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데이 LA 시간은 자동차 엔진율 교환, 브레이크, 에어컨 가스 충전 미술이, 차 정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베버리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엑셀 종합 정비센터에서 도움 주십니다. 후코이단. 너무 많아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되시죠? 후코이단 함유량이 가장 많은 모주코아, 청정지역 완도산 미역귀, 여기에 최강의 면역지원 물질 아가리코스 뿌리 균사체의 최상의 조합으로 탄생한 후코이단 믹스 AG.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20년 전통의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최고의 효능을 경험해보세요. 1866-566-9191, 866-566-9191 전화주시면 샘플과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치솟는 물가에 전화요금까지 비싸서 부담되시죠? 알뜰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다섯 라인이 온리 100볼, 지플립 4 공짜, 갤럭시 S23 공짜, 아이폰 14 공짜, 아이폰 14 프로까지 가족 취향대로 아이폰과 갤럭시를 선택하시고 전화요금은 다섯 라인 매월 100불만 내세요. 우리 가족 전화요금 100불, AT&T 코리안에서만 다섯 라인이 100불. 자세한 내용은 AT&T 코리안 혹은 866-941-8999로 연락주세요. AT&T 코리안. 굿데이 LA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에어컨 가스 충전 미수리, 차 정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베버리어 알렉산드리아 코너 엑셀 종합 정비센터에서 도움 주십니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와 헬렌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시러 특별히 나오셨는데 20%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계속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끝내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네. 펀드가 정해져 있는데 그 펀드가 없어지면은 그걸 다시 네. 그 재충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끝낼 건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오늘이라도 당장 네, 이 네. 융자 프로세스 시작하셔야 돼요. 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기다리시면 그 펀드가 계속 없어지니까. 그렇죠. 제가 부동산 15년 하면서 네. 20% 보조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네, 많아봤자 6만 불, 조금하면 뭐 한 3% 네네. 이 정도 도와주는 건데 20% 다운페이먼트 보조면은 요즘 100, LA 카운트는 108만 불짜리 구매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20만 불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야, 이, 아니 이런 최대 그 도움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게 된 뭐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집 구매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네. 캘리포니아에서 그거를 좀 예, 빨리 좀 더 구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집을 좀 빼는데 예, 네. 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네네. 원래는 이게 3% 보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3%였어요, 이게. 네, 3%. 아, 비교도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게 벌써 30년 전부터 이게 3% 보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데 네네.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냐면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첫집 구매자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똑같았고.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20%로 작년 그 가을에 승인이 나고 네. 그걸 다 디테일을 얘기하다가 3월 27일 오늘부터 네. 시행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로 가능할 때 쓰시면 정말 좋죠. 정말 획기적인데요. 네. 저 같으면 진짜 주위에 계신 분들 다 잡아가지고 네. 야 이거 빨리 써 그러면서 이거 신청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입소문 빨리 이제 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준비 서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도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에이전트 분께 연락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예, 우리 헬렌 에이전트님 전화 아까 주신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넣다 보니까 조금 네. 빨리 하시기 위해서는요 네. 이제 제가 저 아까 213-257-1941번으로요 네. 전화보다는 선생님들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 목록과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 뭐 네. 바로의 인포메이션 이런 거를 저기 차파에다가 지금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류 작성하실 수 있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 번호 으로 네. 선생님들이 상담도 제가 충분히 주의는 해드리겠지만 네. 먼저 그 우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먼저 넣고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먼저 하기 위해서 저한테 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서류를 방송 끝나고 사무실 돌아가서 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213-257-1941 네. 예를 들면 네. 그래도 그 세금 보고서가 네. 택스 리턴이 2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네. 2021년, 22년. 네. 그다음에 뭐 그 W2 2년치, 그다음에 뱅크 스테이먼트 최근 거 뭐 네. 2월, 3월 네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두 달치, 그리고 월급 명세서 두 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네.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다음에 뭐 소셜 시큐리 넘버 카드를 카피하신다든지 네. 그런 디테일한 거는 제가 네. 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막 인컴이 3만 불밖에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집값에 비해서 융자 다른 걸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분들은 아까 20% 보조받는 네. 그 인컴 리밋에만 넘지 않으시면 네.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보조 네. 프로그램 받을 수가 있도록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저희 회사가 융자도 당연히 해드리기 때문에 이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도 못 받으면 집을 사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서 집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융자 회사하고 부동산 회사 두 개 다 있어요. 아 네. 어떤 분들은 부동산만 하는 줄 아세요? 네. 예, 예. 네. 저도 부동산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 대표님이 워낙에 플립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 네. 집을 사고 파시는 거는 잘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저희 네. 에이전트도 많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특별히 이 프로그램 통해서 네. 렌더가 정해져 있어요. 융자 하신다고 다 하시는 게 아니어서 네. 저희는 그 융자를 할 수 있는 회사고 네. 집까지 원스톱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아니 저희가 이제 에스크로를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에스크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에스크로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럼 뭐 원스톱 말 그대로 원스톱이에요. 네, 진짜 원스톱이에요. 네, 집 구매하시고 나서 공사해야 된다. 네. 저희 공사팀도 있습니다. 네. 공사팀도 있고요. 네, 공사팀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팀을 보니까 공사하시는 그 아키텍처 분도 계시고 네. 다 계시더라고요. 야 드림팀이네요. 예, 드림팀. 그러네요. 예, 캘리포니아 드림이 아니라 김원석 드림팀입니다. 이
이번에 택스 보고가 보통 이제 4월 15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올해는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직 2022년 택스 보고 안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익센셜 하셨으면 익센 네. 하신 거 주셔도 되고요. 네. W2는 2022년도 거 가지고 계시니까 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으니까 받을 수 있고요. 디테일한 건 추후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213-257-1941 213-257-1941 1번입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네, 빨리 신청을 하시는 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제 펀드가 점점 없어지니까 네. 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펀드가 없어지면 다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모르죠. 네. 그리고 이게 이 프로그램 장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네. 20% 보조 받은 돈에 대해서 돈을 매달 지불하지 않아요. 또 이자도 없다면서요? 네, 이자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베드룸 아파트에서 계시다가 네. 뭐 3베드룸 콘도 사고 싶어서 보시면 네. 막 70만 불, 80만 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월 페이먼트가 점프하는 게 막 2,000불 막 2,500불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우선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건데 네. 20만 불 정도에 대한 페이먼트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네. 그것만 해도 벌써 1,000불에서 1,300불을 안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렌트하시는 거하고 몰개지 내시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다가 몰개지 인슈런스도 지불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가능할 때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집을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격이 이제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연락을 주셔서 궁금하신 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213-257-1941 213-257-1941번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제가 추후에 네. 다 늦더라도 팔로우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방송 중이시라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 그리고 헬렌 에이전트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집값이 아무래도 타주보다는 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어 프로그램으로 20%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와 이거 빨리 해봐야 되겠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굉장히 이제 막 마음이 들뜨실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이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많은 네. 분들 그 요즘같이 좀 집값 하락되고 그랬을 때 집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자율 비싼 거 걱정하신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이자율 비싼 거는 잠깐이거든요. 앞으로 한 2년 지나시게 되면은 또 네. 이자율 또 한번 4%로 내려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재융자 하시면 돼요. 아, 또 재융자가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신 게 지금 페이먼트 나오는 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 예, 예, 예. 우선 20% 안 하게 해주잖아요. 예, 예. 페이먼트 안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2~3년 지났을 때 이자율 내려오면 그때 가서 재융자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보통 첫 집 구매하시게 되면은 네. 보통 평균이 3년에서 5년이면 그거 판매하세요. 그렇게 빨리요? 네, 더 큰 걸로 옮겨가기로 원하시거든요. 아, 그래서요? 네, 아니면 뭐 학군을 찾아간다든지 뭐 애가 네. 생겼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뭐 5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먼트에서 이제 어차피 벗어나실 거니까 그 첫 걸음이 어려운 거지. 네. 우선 그 집 시세가 지금처럼 낮을 때 네. 이 기회를 살려서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석 부동산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리스팅도 다 있죠. 매물이요. 매물, 네. 매물 네. 검색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도 있고 네. 또 그거 외에 뭐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내놓은 리스트들도 다 쉐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트워크 있으시니까. 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네. 부동산 구매하시는 거 도와드릴 수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린 20% 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의 이제 인컴에 맞춰서 또 내가 매달 얼마큼 내가 몰개지를 부담할 수 있는지 또 원하시는 지역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네. 맞춰서 이렇게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에이전트 헬레님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주말에 거의 네. 잠도 못 잤습니다. 주말이 감사한 거죠. 네, 주말이 더 바쁘시죠?
왜냐면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또 왔다 갔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계속 오셨고 그 다음에 네. 미리 대표님 영상 보시고 네. 지난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네, 저기 쇼잉 하시고. 저는 3년 안에 보통 이제 집을 또 옮기신다 그래서. 집을 사면은 그냥 거기서 끝까지 머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30년 없어요. 30년 계신 분들도 드물죠. 보통 그렇게 이제 집을 또 팔고 또 더 큰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군요. 그러면은 야, 이 캘리포니아 드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다운페이 할 돈이 정말 없다. 이제 내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정말 없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아니죠. 프로그램 쓰시면 되죠. 야, 이 프로그램으로. 네. 네. 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랜더 크레딧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융자 회사에서 네. 이자를 조금 올린 다음에 네. 리베이트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징 코스트를 그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보통 구매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다운 페이먼트. 네. 보통 뭐 20% 생각하시죠. 네, 네.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가 부족한 건데 보통 클로징 코스트가 1% 2%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사신다 그러면 최소한 2만 불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운 페이먼트 플러스 네. 2만 불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2만 불도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 랜더 크레딧이란 걸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다운 페이먼트 거의 안 하고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다 빌리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를 네. 다 다운페이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클로징 코스트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네. 다운페이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옵션들도 여러 가지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어쨌든 네. 구매 가능하실 수 있을까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빌리기만 했으면은 네. 빌리고 나서 다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네. 20%는 페이먼트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러게요. 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진짜 추운가? 이게 너무 이게 good to be true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 딱 그 승인 나왔을 때 네.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네. 이건 한국 분들 들으시면은 네. 믿지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라디오에 자꾸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정말 기회예요. 네, 평생 한번 있으실까 말까한 기회예요. 누가 20%를 공짜로 꿔줘요. 그러게요. 이거 예. 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예. 절호의 찬스예요. 이건. 맞아요. 첫집 구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 유닛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네. 단독주택, 콘도 예. 아니면은 타운하우스. 네. 그리고 또 더 좋은 그 매력이 뭐냐면 모기지 보험까지 없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첫집이니까 내가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3년 그렇죠. 지난 안에. 3년 동안 네. 집이 없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전화 이제 불날 것 같은데요. 213-257-1941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필요한 서류 또 그 외 뭐 신청서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다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이제 네.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에이미 씨 네. 저기 문자 오셨네요. 네. 인컴 23만 불이고 네. 은행 예금과 주식 다른 금융자산 있는 건 가능한가요? 네. 여기서 보는 거는 인컴만 안 넘으시면 돼요. 연인컴이 23만 안 넘으시면 되는데 네. 은행 뭐 잔고 많으시고 뭐 주식 많고 다른 금융자산 있으신 거 안 봐요. 그런 에셋은 안 봐요. 에셋은 안 보고요. 인컴만 그 가이드라인을 맞으시면 되는데 네. 우선 LA 카운티에서는 그 18만 불이 그 리밋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미 씨 같은 경우는 23만 불 버신다고 하셨으면은 네. 24만 불이라고 하시잖아요. 23만. 아, 3만. 네. 그러면은 LA 카운티에서는 구매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를 가셔야 돼요. 네. 오렌지 카운티는 23만 불이 조금 5천. 넘어요. 네, 23만 5천. 23만 5천. 그렇기 때문에 23만 인컴이시면은 네. 오렌지 카운티는 구매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하셨는데 숏세일하고 또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럼요. 그 시간이 지나셨으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게? 2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아, 그 정도. 하도 숏세일 해본 지 오래돼 가지고 네. 요즘은 집값이 계속 올라와서.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법이 또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죠. 실제로. 네. 예, 맨드가 되고. 아,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시네요, 에이미 님께서. 예,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면은 20만 불 그 프로그램 받으셔서 네. 다운 페이먼트 20% 안 하시고도 네. 80% 융자 받으셔서 집 구매할 수 있으세요. 네. 구매 가격은 네. 108만 불까지 가능해요. 108만 불. 네.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그 이상 구매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지가 네. 론 리밋이 그 정도. 아, 론 리밋. 네, 108만 불 넘게 구매하실 거면 네. 본인 다운 페이먼트 하셔서 구매하셔야 되죠. 잘 사는 집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워낙에 잘 이제 모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엉뚱한 질문도 많이 드려서 당황하셨는데. 아, 그래서 청취자분님들은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하셨는데 많이 했습니다. 3년이라고 들었어요. 아, 숄세일. 네, 숄세일. 네,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컨벤셔널은 네. 좀 더 길고 네. FH는 좀 짧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3년은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가시기 전에 그 김원석 부동산에서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종합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매 판매 도와드리고 부동산 투자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융자 라이센스 있어서 저희가 융자 하시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사채 놓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에스크로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설계사도 있어요. 네. 인하우스 설계사. 인하우스 설계사만 6명이에요. 와. 네. 그리고 공사팀도 저희가 100명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아, 저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네. 그러니까 렌트 관리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관리를 해요. 아, 맞다. 에어비앤비도 진짜 하시더라고요. 네. 오,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많죠. 한국에서도 네. 이제 오시면 네. 예, 집 빌려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숙인가요, 그게? 네, 뭐 일종의 하숙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스튜던트 하우징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네. USC 근처에. 아하.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네. 에어비앤비 하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스에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걸로 에어비앤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네. 집이 깨끗해요. 다 리모델링이 된 것 같아요.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김원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나요? 네. 만 불부터 투자할 수 있으십니다. 만 불부터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이제 그 부동산 이 투자라는 게 부동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가 감이 이제, 안 잡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집을 싼 거를 찾잖아요. 네. 그래서 불탄 집이라든지 뭐 물난리난 집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시세를 시세보다 한 40% 깎아서 사거든요. 네. 그럼 그걸 저희가 이제 저희 홀세일 가격에 공사를 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할 때 보면 이제 보통 뭐 20만 불에서 한 50만 불 정도의 네. 자본이 필요한데 네네. 거기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으신 거죠. 아, 주식회사처럼 약간 그렇죠. 지분이 있다. 네, 건당 지분이 있다. 그런 의미로다가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 첫 구입 집 구매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큰 희소식인데요. 20% 다운페이가 가능하고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집 구매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또 거주 목적으로 또 인컴 리밋이 있어요. 돈을 또 너무 많이 벌으셔도 안 됩니다. 네. LA 카운티는 18만 불. 네, 오렌지 카운티는 23만 5천 불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신 건 괜찮은데 네. 인컴 없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인컴이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이제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론부터 시작해서 뭐 에스크로 관련 모든 거를 이 김원석 부동산에서 원스톱으로 다 이제 도움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저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저기 이게 안 돌아다니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융자 금액에 맞춰서 집 가격 보고 저희가 이렇게 다 도와드리는 거여서. 네. 네,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점 상담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전화 213-257-1941 213-257-1941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은 13330 블룸필드 에베뉴 유닛 220 노르워 캘리포니아 90650에 위치해 있고요. 또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원이킴.com이에요. wonniekim.com으로 들어오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 그 팀들에 대한 팀 멤버 사진들도 다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자주 바뀌어가지고 또 네. 업데이트는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나요? 저희 네. 직원인 숫자가